기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. 여기서 너먹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명이었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한 거예요.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. 감히 제가 감히 就像我们其实出了两张作品，但是知道我们的人真的没有很多。然后这个时候就会一直在问自己说，那我是不是应该，在这条路继续努力的同时，也去想想如果未来哪一天我没有办法继续坚持下去了，我是不是应该，我现在是不是应该去找一点后路去学其他东西？我感觉我看不到。 未来，然后那个希望越来越渺茫，我就是感觉眼前一片模糊。那我要做其他的，我能做什么？我完全想不到。 제가 이 프로그램 얘기 들었을 때에도 아 그냥 할게요라고 했던 이유가 내 생각이 많이 나서.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적인 부분도 안 되고 정말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. 시티오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오케이 제가 할게요. 저영 씨도 그때 정규 앨범 내고 디싱 내고 뭐 OST 뭐 시원찮았어요 저는 그때도. 근데 옵니다 이때가. 이 타이밍이 분명히 CTO에게 온다. 기적을 보고 절대 달리지 마요. 정말 좋아해서 하다 보면은 옆에 기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옆에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트레인. 언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을 해놔야 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해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체력. 진짜 중요한 거 이제 희망 마인드 되든 안 되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마인드는 계속 좋아야 한다. 몸 다치는 것보다 마음 다치는 게 제일 커요. 난 할 수 있다.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. 서바이벌 내가 이겨내주지 라는 마인드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.